내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어디 가야 돼요? 선생님을 찾아갈 거야 오늘. 연애 선생님을 찾아갈 거란 이 말이야. 예. 선생님. 예. 저 선생님. 예. I have a question. 아 question? 야. 예. I am so 궁금. 예. I. Okay. I have a question. Okay, question. Okay. 여자 마음을 너무 잘하는 남자는 바람둥이인 것인가? 여자 마음을 잘하는 남자는 바람둥이인 것인가? 근데 기성애잖아. 쓰레기냐고? 응. 그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뭐라고? 그래서 아 지금 자기소개서 자기 이제 자기소개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아, 예, 예. 네네네. 과연? 네. 과연? 권기동은? 과연? 권기동은 쓰레기인가? 여자라는 네. 쓰레기인 것인가? 여자를 이꼴 쓰레기 이꼴 권기동 기동 왜 제가 쓰레기인지 왜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여자를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여자를 잘하는 거다.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어. 경험에 의해서 잘 아는 거면 여자를 많이 만나봐서 그렇지 않냐. 그렇다고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어요. 일단 이제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자라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 여자를 많이 만나본 애들, 많이 만나봐서 학습이 잘 된 애들. 네. 이런 애들은 쓰레기일 확률이 높아요. 네. 여자를 많이 만나봤다는 건 그만큼 많이 갈았다 치웠다는 얘기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안다는 얘기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해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들은 쓰레기일 확률이 높아요. 네. 2번, 여자의 감성이 많은 애들. 여자 호르몬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야? 아니죠,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 조금 더 네. 여자랑 친구가 많은 아 여친이 많은 조금 이렇게 여성스러운 감성이 있는 친구들. 어 이런 애들은 쓰레기라기보단 EQ 지수가 높은 거예요. 공감 지수. 아. 공감 지수가 높은 애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Q, EQ가 있죠? 그중에 공감 지수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감수성 예민한 친구들. 네. 저 같은 친구들이 이제 요런 분류에 속하는 거고 아. 이제 요런 분류에 속한 애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외모로 하는 건가요? 외모로? 나 쓰레기 잘 먹고도 쓰레기 못 된다니까. 자, 인정할게요. 첫 번째 외모. 이 친구들은 네. 여기에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다들 있습니다. 네. 못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많다. 못 가서 이제 네. 그래서 여사친이 많은 거예요. 아... 여자친구가 많진 않고 여사친이 많은 이유. 여자들이 사겨주진 않아요. 나 저 오빠 너무 좋아. 근데 알죠? 여자들이 홍사청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데. 아, 알고 지내고만 싶은 사람. 저는 보통 홍사청인 경우가 좀 많아요. 아, 여자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저랑 같이 목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목욕하기 싫은데 저도 그런 거 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이런 애들은 여자애들한테 욕을 잘해요. 아, 야 이겨나. 뭐야 방금. 야 이겨나. 네. 너 인연. 네. 멍청한 년 아니야. 네. 욕을 잘해요. 네. 굉장히 여자들이 그래서 좋아해요. 아. 욕 잘해줘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네. 여기 있는 애들은 욕을 잘 안 해요. 되게 다 모든 여자한테 친절한? 그쵸. 아. 매너가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너의 유무에 따라 그게 좀 많이 다릅니다. 아. 매너가 좋은 친구들이고 네. 여자까지 잘 알아. 아... 저같이 매너가 쓰레기예요. 매너가 꽝이에요. 네. 주변 지인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제 매너? 쓰레기예요. 최악이죠? 네. 매너는... 바닥에 쳤어요. 매너... 아, 왜요? 매너는 쓰레기고 네. 지지배들한테 욕도 개망해요. 욕을 잘해요. 저 같은 부류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네. 지지배. 지지배. 아... 야이 지지배야. 네. 그리고 두 번째, 야이년아! 이런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감성이 조금 더 여성스러운 감성이 또 있는 경우가 많다. 네. 근데 기동 씨는 네. 매너 좀 생기고 네. 욕 좀 줄이면 네. 외모는 안 되더라도 네. 2, 3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 3번은 네. 갈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한테만 그런 거야? 아, 저... 제가 매너 선택사항이에요? 제가 진짜 매너가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지? 아... 이것도 자, 아 보세요. 요런 애들이 더 나쁜 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권기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나쁜 놈들의 특징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선택적 매너를 한다.
manners. 그러고 싶지 않은 애들한테 매너를 별로 좋게 하지 않아. 모든 여자들 다 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아요. 그거 귀찮아요. 그냥 퇴. 그냥. 모든 여자들한테 하지 않아요. 아~ 다만 요거는 지도 재밌어요. 아 그래서 유머는 한다? 아 유머는 해요. 어. 지도 재밌으니까. 어?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정확해요. 외모도 안 되는데 선택적 매너. 유머는 지가 재밌어서. 그래서 보세요. 네. 못생긴 남자한테 빠지면 답도 없다. 아~ 얘네한테 빠졌다는 얘기예요. 아~ 못생긴 남자한테 빠지면 답도 없는데 눈치 없는 애들 아니에요. 웃기고 매너가 가끔 좋아요. 너무 웃긴데 친절해요. 가끔 설레게 해요. 근데 내 마음은 또 너무 잘 알아요. 네. 이런 애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못생긴 놈들한테 빠지면 답도 없다. 왠지 알아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잘생겼으면 안 억울해요. 잘생겼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요. 어, 잘생겼으니까 얼굴값 하는구나. 얘는 뭐예요? 얼굴값 못하고 꿀값해요. 꿀값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또. 왜냐면 또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이 있죠. 맞아요. 유머가 있거든요. 맞아요. 선택적 매너. 나 말고 꼭 딴 여자한테도 선택적 매너를 할 것 같아요. 어. 얘는 애탁이에요. 네. 정재율이 주식 할 때 잃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요?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못 빠지는 거예요. 아까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못생기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류준열 아니에요. 잘생겼어. 얘 잘생긴 거예요. 류준열 아니에요. 뭐 장동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동건은 그냥 기분 잘생긴 거. 얘는 키 크고 다르게 잘생긴 거. 네. 알겠죠? 네. 뭐 예를 들면 또 누구 있어요? 이동호? 야야야야! 이동호 잘생겼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못생긴 애는 권기동! 이런 애들이 못생긴 애들이에요. 아... 아시겠죠? 네. 츤데레. 네. 얘는 어... 속으로 다 알아요.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얘가 츤데레를 느끼겠구나. 어 진짜? 계산 다 됩니다. 정리가 됐나요? 네. 여자랄이라고 좋다고 댓글 남기지 마세요. 기동이랑 사귀고 싶다? 기동이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파탄의 시작입니다. 제가 알려드려요. 저라서 알려드린 게 파탄의 시작! 이런 애들은 친구로만 만나자. 남친 되면 좋댄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럼 전 답도 없네요. Come on.